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3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조건적인 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잡힌 창녀를 데리고 끌고 왔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 율법에는 사진 여러 장 찍어, 응? 잘 찍어, 방송국에서 보내달래.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면, 신명기, 모세 율법으로 가겠습니다. 22장, 이렇게 가서 보면, 간통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둘 다, 여기 보면,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여기 보면, 그 간통한 또는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거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때려 죽이라. 사실,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데, 시골에서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비참하죠. 왜 그래요? 이슬람하고 기독교 같아요? 율법은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뿌리가 같다고 보면 돼. 왜? 기독교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은 처벌로부터 난 아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 이삭이 이제 적자죠. 사라가 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고,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이 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자, 이스마엘, 처벌로부터 난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뭐 그래서 뭐 히잡도 써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하여튼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예수를 고소해야 되겠는데, 고소하려면 무엇에 따라서 고소를 해야 돼?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여러 명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있는 성전으로 왔어요. 자,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게?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전에서 성전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양쪽이 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쪽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쪽 서기관과 바리새인 쪽은 조건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이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그 율법의 율법이 완전해진 모습은 무엇인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전케 된다.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죠. 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뤘느니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고 계명만, 율법만 이거 안 지키는, 왜 이렇게 안 지켜? 왜 이거 안 지켜?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것은 모든 율법이 사랑이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한 율법이고 동시에 그 사랑을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법? 네. 야고보서에서는 그 사랑을 최고의 법이다. 너희가 만일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이거를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은 베풀지 않고 맨날 뭐예요? 왜 안식일인데 왜 이래? 뭐 맨날 이것 가지고 따지는. 그거는 최고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치 못한 율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은 다 사랑에서 완전케 된다. 그거를 사람들이 아직 못 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어떤 경우도 있나 하면, 여기 이제 한번 보여드리죠. 마가복음 1장 보면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댑니다. 이거는 율법상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한테 손을 대니까 주위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가 오, 저 율법을 어겼다. 손 대면 안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손을 댔을까? 뭐 다른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구태여 이렇게 손을 안 댑니다. 꼭 손대야 될 이유가 없죠. 이 환자에게는 왜 손을 댔을까? 손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
이 환자가, 이 문둥병자가 하는 그 예수님이 구태여 손을 댄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요. 끌어엎드려요. 또 어떻게 하여? 간구하여. 끌어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다? 네.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번 봅시다.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는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뭐예요?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리고 꿇어 앉지도 않아. 그리고 막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 멀리 서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완전 다른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까 뭐예요? 병이 다 나왔어.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꿇어앉아가지고 간절히 그러면서 이 10명은 뭐라고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지금 와서 꿇어앉아서 간구하는 이 환자는 어떻게 아주 공손해. 뭐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혹시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문둥병자가 간구하는 문둥병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문둥병을 안 고쳐 주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원하신다면. 근데 사실 그 문둥병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아주 착하게 얘기를 부탁을 드려야만
그래도 고쳐주실지 안 주실지 확신을 할 수 없어. 어떤 아빠가 이제 외동 아들을 키우는데 아빠가 이 외동 아들을 아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가정교사를 개인 가정교사를 들여가지고 이 예법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쳤어. 어릴 때부터 특히 예의를 지키고 무선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가르쳤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얘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빨리 와야 자기를 병원에 데려갈 텐데 아빠가 빨리 안 오는 거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빠가 왔어. 그래서 얘가 아버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 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육 너무 잘 받았어. 네. 그러나 그 너무 교육 때문에 아빠와 그 아들 사이에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 버렸어? 예? 아, 굳어져 버렸어. 이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아빠가 이제 드디어 왔을 때, 그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왜 이제 와? 나 죽겠단 말이야. 빨리 병원에 가! 이래서 아빠를 어떻게 하라? 종처럼 부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하나.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옛날 유교적 전통에서 배운 그거하고는 반대야.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는 뭐 할 수 있는 사이요? 어리광 할 수 있는 사이야. 그게 가장 자유롭고 그렇죠? 가장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식을 제일 많이 차리는 곳이 어디예요? 궁이지. 임금님이 사는 곳. 모든 것이 격식이야. 세상에, 예. 여러분, 세상에, 임금님이, 중전마마하고 하룻밤 같이 자려면, 아무 날에는 못 자요. 날 받아야 돼. 신하들이 어떻게 나를 참하고, 이 날에 합방하십시오. 왜? 그 날마다 뭐예요? 그 운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다 가면 합방하는 날 특별히 입는 옷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다 주상전하가 이제 중궁, 그렇죠. 중궁전, 중전마마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다 뭐라 그래야 돼? 중전, 저 고리를 벗으시지요. 제가, 그래서 중전 저 고리를 벗겨드리면, 중전은 뭐라 그래야 돼? 성은이 만극하오. 그게 좋은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서로 부부가 뭐예요? 어리광부리고, 서로 장난기가 있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맨날 뭐 중전 뭐 이래서 그런 천국은 별로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교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벌쩍 뛸 일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 마치고 미국을 탁 갔는데 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교수님 이름을 그대로 불러.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교수님도 뭐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하고.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거는 아니야. 이제 그런, 그래서 적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아름다움을 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열 명의 문득병 환자 오, 뭐 끌어안지도 않고 뭐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요? 낫게 해주신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을 쌍놈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지고 가장 생기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받고. 마음대로 해. 네. 어떤 땐 좀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참아야 돼. 자,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문둥병 환자를 만지네. 왜 만졌겠어요?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예의를 다 갖추어가지고 그렇게 예를 잘 갖춰서 형식을 잘 가져 잘 해야만 뭐예요? 아마 낫게 해줄 거고 그거랑 정말 자식 가서 예의부터 배우고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오해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지지 말라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어떻게 깨는 거야. 왜 깨요? 나는 율법을 깰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율법 형식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사랑. 아시겠죠? 멋지잖아, 박수. 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다. 응? 왜? 그래야, 뭐. 자, 그래서 손을 탁 대니까,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손 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손 대본 사람이 없고 자기도 손대본 사람이 없어. 악수 한번 해본 일도 없고 아무도 자기 등을 한번 두드려준 사람도 없고 다 뭐예요?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면 저리 가라 이 자식아! 응? 그럼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럼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일이 없어 30년 동안 여러분 네. 스킨십.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굶주린 그렇죠. 그 불쌍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여러분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사람의 손이 자기 어깨 위에 닿았다. 지금 원하신다면 이러고 있는데 손이 닿았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온 몸에, 뭐요? 쫙, 와! 이분이 나를, 뭐요? 율법을 어길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기가 어떻게, 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야. 예의 바르게 형식을 잘 지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 불완전한 율법보다는 완전한 뭐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바석이 온가 바라지는데 그걸 보고 뭐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마음 속에 사랑이란 건 없어. 그래서 율법이 완전케 되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러 오신 거야. 이제 그런 바석이 온가 바라지는데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 잘 됐다. 이렇게 간음 중인 여자를 하나 잡았으니, 예?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예. 우리는 율법대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돌을 털고 잡고, 여자를 잡아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과연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래,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꼭 그럴까? 그러면 고소를 못하지.
예수님은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오늘 완전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아,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예, 몸을 굽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석영갑을 하신 다 손에 돌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어. 예수님 구부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말을 써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땅에 뭐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땅에 뭘 쓰셨을까? 무엇을 썼길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이 여자처럼 간음을 범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죄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들고 어떻게 쳐 죽여야 된다. 모세가 율법에 명령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했는데도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 아내와 결혼한 아내와 같이 가면서 저기서 엄청 이쁜 미녀가 오면 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땐 그것도 뭐예요? 그게 마음속으로 간음을 한 거다, 이거야. 그게 죄다, 이거지.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의 부인, 와, 우리 마누라 저렇게 이뻤으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혹시 죄 없는 자가 있냐? 그러면 돌로 쳐봐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 그 예수를 보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아, 저런 하나님이, 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마음속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다 용서하신 분이야. 그 말은 혹시 너희 중에 내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 돌로 쳐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쳐주니까. 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돌로 쳐주기라고 할 때, 돌이, 성경에서는 돌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그거를 또 알아야 돼. 예. 네. 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자, 성경은, 성경에서 돌이라고 할 때, 그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자,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이 말인데, 버림바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누구? 산돌. 산돌이라면 생명을 주시는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자,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뜻하고, 유대인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버렸어. 사랑을 버려버렸어. 자, 여기 보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혹시 나를 아는 자, 무조건적,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 던져서 돌로 한번 쳐봐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돌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돌이, 모세가 율법서 돌로 쳐주기란 말, 돌이 무슨 뜻인, 예수라는 것을 뭐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한번 죽여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이제 섰을 때, 분명히 간음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이 있어. 구약 성경이 있잖아.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아주 큰 고약한 죄를 지었어.
다윗 왕은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용서받았다니까요. 그건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건 뭐를 뜻해요? 다윗은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 무슨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 다윗이 세상에 무슨 짓을 했어요? 지금 옆 나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 나가서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젊은 장교의 부인을 어떻게 뺏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 장교가 말썽을 부릴까봐, 그 남편. 죽여버렸어. 아주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아마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다윗이요. 그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했다. 왜?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 이거지.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야. 다윗은 최고의 율법,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 안 해주고. 그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라고 쓴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야. 왜 다윗이 용서받았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몰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르겠는데 용서받은 건 사실이야. 그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은 이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냥 다윗이 용서받았어. 다윗이 용서받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설명했어? 왕이니까. 왕이고. 충분히 뉘우쳤으니까. 그건 아니야. 네. 간음을 했으면 뭐예요? 죽이는 거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의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러 오신다. 그게 바로 다윗은 어느 날인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와서 내 죄는 예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러면 죄 얼마든지 져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는 다시는 뭐요? 그런 짓을 안 해야지. 이게 성령으로 깨닫는 거야. 악령으로 깨달으면, 대박이네. 그럼 뭐, 그럼 뭐 계속 뭐 죄짓자까지 그 뭐.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반박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돌아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없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없으면,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석유원과 바리새인 돌을 들고, 고소하려고 했더니, 고소를 할 수가 없어.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용서를 어떻게 한 분이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 나다. 이 큰일 났어, 그렇죠? 와, 그 순간에 석유원과 바리새인들 충격이야.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그 석유원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어. 왜? 고소를 할 수가 없어.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헷갈려 안 헷갈려?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쓴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그때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 이분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러고 탁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탁 전향을 했을 텐데. 할 말이 없어, 그렇죠? 그 돌을 놓고 한 사람씩 떠났다. 예수님은 얼마나 슬펐을까? 그걸 보고, 아, 주님, 당신이 진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러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됐다. 그리고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뭐예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안 가. 왜?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자지. 지금 율법대로 하면 자기는 뭐예요? 죽는 거야. 아,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를 탁 들어보니, 최고의 율법은 자기 같은 여자를 죽이라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 최고 율법은 이 예수가 보여주는 다윗을 용서한, 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한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간음한 것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제 나는 평생 이분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이 여자가 혼자만 안 남고 도망갔어. 이 여자가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돼? 대박! 하고 자기도 가면 될 거 아니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박 안 했다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자, 뭐요? 여자만 남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일어났습니다. 예,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있나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나냐?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 다 갔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여자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 여자가? 대박! 그럴까? 그러면 또 계속 가자, 이거 뭐. 아무, 계속 가늠하자.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줬다는 말을 굉장한 무게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가지고, 아, 됐어. 그러면 그럼 걱정 없네, 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아요. 그거는 악령의 잡신들이 하는 소리다. 아시겠죠?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그날부터 뭐요? 생각을 바꾸고 뭐 간음하면 돈은 뭐 많이 벌죠. 뭐.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왕창왕창 받을 테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힘들게 돈 벌기가 싫었어. 한 시간에 얼마 받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날부터 착실히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성경.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여러분도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최고의 율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도 않았고, 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지도 않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율법을 초월하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몸, 곧 유전자도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